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아주 오래전에 예, 한국의 TV 방송 프로 중에 장수만세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장수만세. 지금은 한국에 이 방송국이 없어졌어요. KBS에 합쳐지면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TBC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TBC에서 1973년도 10월달부터 방영이 됐던 장수만세 프로가 있는데 아주 오랜동안 했습니다. 그 장수만세 프로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사연 하나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또 그 일요일 아침에 해요. 그 프로를 일요일 아침에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난 자손들 이렇게 아들, 딸, 뭐 며느리 사이 그리고 손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프로죠. 그때 이제 아주 다복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예,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뭐 건강하시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화목하고 손주들도 다 이쁘고 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런 후손들도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뤘다 이런 뜻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 대답이 웬수 그랬습니다. 그 사회자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회자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단어는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이란 그 단어를 할머니로부터 듣기를 원했는데 할머니 입에서 대뜸 나온다는 말이 원수도 아니고 웬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당황스러워서 할머니 두 자가 아니라 네 자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로 된 거. 그렇게 천생연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자가 노력하면서 네 자로 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아들었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팽생웬수 그랬습니다. 그 부부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살면서도 지금도 웬수로 살면은 좀 뭔가 좀 자녀들 보기에 또 후손들 보기에 삶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죠.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 많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딱 한마디 단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정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손들이요 애굽 땅으로 노예로 삶을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부족이 살았습니다. 그 일곱 부족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 땅을 약속했을까요? 그 땅은 제가 만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 자신이 갖고를 원하는 그 행복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행복은 그런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사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인간의 행복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세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을 그 땅에 심은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이방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세웠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제가 만연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거기에 심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그 사명은 완전히 벗어나고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동료가 되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범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에 대한 그 신의 개념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방신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방신은요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이방신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일곱 부족이 섬기던 그 신들은요 그 신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공포의 신이에요. 사랑의 신이 아니라 내 그 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내 정성을 다해 섬기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드릴 때에 그 신이 나를 기뻐하는 그런 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그들의 신에 대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신은 자기를 노예게 하는 건데 즉시 벌을 내리는 신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면, 제물만 갖다 드리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달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각인되다 보니까 절기 때마다 예물을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주님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사랑의 개념이 빠져나가고
예, 절기만 잘 지켜가지고 예물만 잔뜩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그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 지키는 이런 행사, 이런 그 절기 제도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이 기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예, 이웃에게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 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절기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예? 악한 자를 대식지 말라, 예? 오른밤을 때리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예? 이렇게 설교를, 동해 보복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 불평한 거기 주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자기들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리 못하게 하잖아요. 이방신에 대한 개념이, 그게 하나님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삶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악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부방이 예,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수심이 강한 민족이죠. 복수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보복하지 말라는 이 동해 보복의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마음에 그런 강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오늘 설교를 다시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은 동해 보복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설교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예? 아까 전에 할머니처럼 그 방송에 나온 TV 장수만세 프로 할머니 이거 말씀처럼 왼수, 내자라고 그러니까 평생 왼수라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 살면서도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못마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 상대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이 달라요. 품성이 달라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자기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지키기 힘든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한 구절에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 이 한 구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르심이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심령 속에 갖고 있으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님 앞에 앉아서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복수심이 강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가지고 그들 심정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보복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혈통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산다. 하나님께 은혜, 은총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자기의 특권이죠. 출생특권, 혈통으로의 특권, 선민으로서의 특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자부하고 사는 민족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아들이란 그 호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내가 권력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박사 학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예.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호칭을 너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 가슴 속에 품으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 인격이 되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평생 부부로 살면서 한평생 같은 교회 성도로 살면서 한평생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한 가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설교하고 있는 것은 오늘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앙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설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와 사람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품성하고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햇빛을 모든 사람이 비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들의 비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는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주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죄라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 죄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자기가 오당했으면 오보다도 더 갚아줘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품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단지 죄라는 겁니다. 죄. 죄와 인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원수가 생기는가? 죄와 인간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미워하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을 판단하고 왜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 사람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한 점의 오점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입지 않는 자들이 나를 서운해하고 나를 섭섭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원수를 보복한다는 그 보복심리, 강한 보복심리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최대 약점이 뭐냐? 최대 약점이 뭐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삭과 절기와 그런 거는 철저하게 지켰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이교 사상에서 숭배하는 그 사상이 그들의 신앙의 자리, 신앙심에 자리 잡으시고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 요곱의 새 친구처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정죄하기가 바쁩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깃들이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절정이 뭐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기독교 삶, 기독교 모든 신앙의 어쩌면 완성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내게 어떤 해와 어떤 악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우리하고는 삶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 본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방 사람들하고 교회 기독교인들하고 삶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 46절, 47절 다시 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모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냐?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그들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예,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방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뜻입니다. 주님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아들, 너희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너희가 다른 것이 뭐냐는 겁니다. 네, 똑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정에서도 한 분은 예수를 믿고 한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부지간에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자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으면은 예수 안 믿는 자가 자기 배우자, 예수 믿는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든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너희는 근본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을 볼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오늘 그 43절부터 48절까지 설교해서 핵심을 딱 못을 박습니다. 48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 하는 것은 온전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뜻입니다. 텔레오. 영어로는 퍼펙트라는 뜻입니다. 퍼펙트. 퍼펙트 아시잖아요. 완전하다. 온전, 텔레오, 퍼펙트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으신 그 사랑을 너희도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퍼펙트, 텔레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본질,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분을 우리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모를 닮아야 됩니까? 아니요. 본질을 닮아야 합니다. 본질. 예. 우리는요, 오늘날 뭐 대한민국이
성형수술을 참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이죠. 많은 동양인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성형수술을 참 잘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는요, 외모를 떠들 고치는 성형수술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떠들 고치는 성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내 본질,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의 이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대어서 칼로 도리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성형수술 뒤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집니다. 계명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육체의 모양은 있는 유대인인데 본성이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들로 자기들의 계명을 지킨다고 자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텔레오해야 됩니다. 어디가? 본질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검으로 드러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면은요, 율법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이것이 바뀌면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하다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본질을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을.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불의와 악의와 참지 못하는 그 성격이 예수님처럼 불의가 의로 변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참을성 있는 인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눈이 그 빛에 의해 가지고 보지 못하죠.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런데 그때 그 다메섹의 도상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찾아가 가지고 지금 네가 바울을 찾아가지고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답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들은 소문이 많다. 많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적지 않는 그런 해를 끼치고 악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아나니아가 가서 손을 꼭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라는 그 존재, 사울일 때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한 그 악한 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미워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예,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예, 가서 기도하라고.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예,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사울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히 텔레오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텔레오 될 수 있느냐? 예. 우리 로마서 8장의 4절에 보면은 영을 쫓는 자에게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로마서 8장의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텔레오에 된다는 겁니다. 텔레오. 퍼펙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본질이 우리에게 바뀌면요,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성령 수술이 되면요,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저절로. 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지켜지는가? 본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안 지켜지는 겁니다. 본질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폐해졌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가? 여러분, 본질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본질이 바뀌는 종교입니다. 죄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본질을 바꾸는 종교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질을 바꾸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순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강한 그 복수심, 이는 이, 눈은 눈, 이 갖고 싶은 그 복수심, 그 복수심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받는 데서 떨어지게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예. 아니, 너희에게 원수 짓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감사하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 중에서 하루하루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까? 남에게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아직 성령 수술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본질의 완성은, 온전은, 퍼펙트, 텔레오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 못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지막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 때, 마지막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 가까운 형제부터, 친구부터, 교인부터 우리를 핍박해 올 것입니다. 그 모든 핍박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때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 자식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때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 교회 교인들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온전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우리 본질을 성행수술하십시오. 그러면 성행수술 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간직한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이 본질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